오산에서 열린 첫 아동정책 원탁 토론회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앞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여해왔던 차세대 위원들이 모둠별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토론의 주제는 모두 6가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교육 환경 등 아동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 가운데 창의적인 제안들이 돋보였습니다. 저희는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제도와 환경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일단 교육하면은 저희 모둠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시험이었고, 그래가지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시험 대신 다양한 제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험은 모두 공통적인 거잖아요.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각자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차로에 대각선 시로 등 설치,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식 강화 교육 등이 제안됐고, 놀이와 여가 부분에서는 먼저 수능 위주의 교육 정책이 해결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인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아동신문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아동들의 깊은 관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활용하고 평소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겼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함께 참여했던 학부모들과 관련 단체 실무자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교육과 또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봤는데요. 교육도시 오산으로 오산이 교육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고, 또 연구 결과에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다 높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일상생활, 또 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듣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한싱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오산시의 아동실태 및 아동친화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팀이 신설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한 반면에 아동들의 그 참여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아동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아동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족한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이어 이번 아동정책 토론회까지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정책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오산시 아동들의 지속적인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